여기도 보셔야 되고 저기보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파워포인트만 놓고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워포인트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얘들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하는 순간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고. 요거 이거 그냥 로지텍에서 하는 일반 포인터잖아요. 네. 그 이제 다음 장 누르면 다음 장도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걸로 강의하면 이거는 방송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인공지능이에요. 아, 그냥.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보면 칠판이 없었던 시대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면 선생님을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카메라 여기 있어가지고. 따라가는구나. 예. 네. 아. 이 선생님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쪽 가 저쪽 마이크 저쪽에 마이크 있어요. 저쪽 사이드에서 저기 아니 일로 회장님 일로 오세요. 아니 지금 우리 저 스마트 학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회장님 여기 항상 있어야 돼. 교육감님 오셨는데 얼른 오셔야지. 그래서 저희 그 학회가 지금 이 행사 이런 거 하는데 이 스마트 학회가 5천 명의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천 명 아니 만 명. 만 명의 선생님이 하는 스마트 학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김 회장님이 하는 거는 학생들이, 저 선생님들이 하는 5천 명의 캐리스 중심의 학회예요. 근데 여기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 캐리스 원장 하시던 분이 이제 오셔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시죠? 천세영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모르겠다. 캐리스 원장 하시고. 스마트 교육 입안 하시고. 언제 원장 하시죠? 김철규 원장님 바로 직전.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귀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저 김준석 회장님 보고 우리 학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하는 활동이 같은데 왜 그가 저 지원을 못 받느냐. 우리 선생님들 연구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런 학회 활동을 같이 하자. 선생님들 이거 하나 전부 이게 개인 돈으로 만 원, 이만 원 내서 만든 거예요. 네, 이것도 막 밤새고 노력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캐리스도 대구에 있고 하니까 또 우리 김 회장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해도 되는데 저 문학스 공동체가 스마트 학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 문학스 공동체 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왜 안 들어? 그렇게 들어도 되는데 교과별로 그러면 몇 개가 들으면 그걸로 그렇죠. 학회 운영해도 되는데 네. 사실 그동안 스마트 교육 학회가 이렇게 좀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좀 해서 이번에 그렇잖아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걸 좀 봐줄게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전문학습 공동체를 엄청 깔고 있잖아요. 우리 70% 정도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거기 학회에 있는 교사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교과별로 전문학습 공동체 들어와버리면 되지 스마트 학회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거 다 하면 스마트 분야 하면 되잖아. 네. 아, 예. 네.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대구가 이제 교육의 중심이 된다. 저기 우리 천 교수님은 코로나를 예측하고 2년 전부터 이 스마트 학회를 준비하셔서 예, 자동으로 영상으로만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이 뒤가 크로마키가 없잖아요. 저희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강의를 하는 그럼 TV조선에서는 PD나 카메라맨이 있잖아요. 거기 없이 되게 한 거예요. 선생님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넣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칠판이 없던 시대가 몇천 년이 오다가 칠판이 200년도 안 되고 스마트 장치 지금 이제 메타버스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들이 스마트 교실, 교회는 메타버스 같은 유튜브 공간에 강의실이 올라가고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하고 발표하고 토의하는 플립러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이게 우리 스마트 학회의 지금 본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KBS에서 하는 거, MBC에서 하는 박인지 뉴스, 날씨 다 만든 한국의 회사고요. 베이징대, 뭐 칭화대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 스마트 학회가 되면서 이걸 스마트하게 선생님들이 포인터로 만든 특허를 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실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게 해서 유일하게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 회장님하고 스마트 혁신을 캐리스에서 하는 거는
강의를 빼서 클라우드를 올리고 짧게 보고 애들은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아는 건 넘기고 보는 것만 봐서 교실에서는 잘하는 학생 못하는 토의하는 공간으로 하는 선생님 사회자 역할 이것을 실현하자. 소프트웨어 장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실마다 있는 그 컴퓨터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됩니다. 그 라이선스로 할 수 있고 대구는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무상으로. 다른 로고 만들면 되니까. 교실마다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아니 네. 이거는 교수님이 선생님은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 됩니다. 그냥 현재 하는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면 이건 알아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느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지금 저 노트북에 들어간 겁니다. 저 노트북 안에 넣어서 카메라하고만 연결되는데 학교에는 원셋이 되는 게 프로젝트 예, 이건 다 있는 거니까 노트북?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는 예.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 USB로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한 거하고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하고 누가 더 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본부, 회장님 보고 연구 좀 해달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는 스마트 수업이 교실에 선생님과 있는 것보다 낫다면 얘를 짧게 넣어서 구글 클래스나 그 K-MOOC에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학생들은 선행학습까지 돼 있는 애들은 가서 대충 보고 아는 학생 뭐 모르는 잘 보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줘서 야 니네 오늘 저는 이 세트를 볼 때마다 이걸 선생님의 강의에 이용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창작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실도 네. 좋고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 프로젝트 수업하면 막 발표하고 그러니까 자기 화면에 자기 얼굴 나오는 것 자체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아까 조그만 애가 놀다 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마우스입니다.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면 그게 저기에 올라가면은 저 파워포인트로 올라가면은 저쪽에 왼쪽에 아니 저 예 거기다 올라가서 포인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살 움직이시면은 다음 장을 누르신 거 살살 이렇게 포인터를 해야 학생이 보니까 예 그렇게 저기 파워포인트 위에서 올라가서 살살 하면은. 걔가 커지는 거예요. 살짝 움직이시면은. 누르고 살짝 움직이시면. 살짝 마우스 움직이듯이 하면은 커지는 거죠. 더 크게 할 수도. 그러니까 애들은 저기 집중을 싹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풀스크린 되는 거예요. 그 메뉴에를 더블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또 거기서 포인트 하다가 다시 더블 클릭하면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면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집중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강의 방식을 저는 바꾸겠다. 교실에서 애들이 발표를 하고 교실의 무대를 학생이 와서 하는 거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전부 녹화가 되면 생활기록부가 그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조그만 음악만 아까 그 선생님이 가라오케를 틀고 오니까 애들이 막 노래를 하는 게 다 들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초등학생이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걸 해서 저는 이 스마트 교실 이게 지금 우리 거 쓰는 그 TV조선 그겁니다. 이게 메타버스로 올라가면 줌이나 이거는 교실 개념이 없지만 메타버스는 교실 개념이 있잖아요. 애들이 모여 토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아니 위에 거 여기 마우스니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 넬케악이라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손석기 나오다가 자료 나오듯이 그게 다 이 원 클릭으로 되는데 이건 우리 이게 우리 포인터가 아니라 로지텍에서 나오는 일반 포인터예요. 그래서 일반 포인트에 뜯으면 되는 마우스 기능이 다 입혔습니다. 다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자동으로 되는 거를 지금 크로마키하고 선생님을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사람이냐 배경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가상으로 네, 채워가지고 하는 네, 걸로 강의 장치 특허를 낸 거예요. 없이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특허가 이제 되게 되면 전 세계 교실 강의는 다 녹화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에 있는 천 개가 넘는 교실, 카이스트에 있는 교실 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카이스트 이 총장님하고 카이스트 모든 교실은 국민을 위해서 오픈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이거 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들은 그 강의를 듣게 하는 거를 총장님하고 경험하시면 우리가 그걸로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보는 저 수업이 카이스트에서 하는 수업보다 더 낫다면 대학은 바뀌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입학 정원이 아니더라도 저걸로 하면은 계명대하고 같이 이걸 하자. 계명대 공동 수업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공용 무슨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편하게 하려고 계속 개발해서 드디어 이제 자동을 한 거죠. 오늘 저
교육감님하고 첫 녹화를 했는데 이 영상은 영원히 저하고 첫 만남이지만 기억되는 게 되잖아요. 녹화는 어디서? 저 노트북에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이걸 저절로 하는 순간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줌으로 나가는 거 유튜브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만 3, 4, 10만 원짜리 넣고 저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저희가 작은 로고 되는 거 하나 하면 줌처럼 무상을 드릴 테니까 뭐 스마트 학회 선생님들이 먼저 쓰시고 문제가 되면 좀 저것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학회에 좀 약간의 후원과 지원도 좀 해주셔서 교육하는 직원 뭐 색깔이 그렇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다 빠지죠. 다 날아가요. 네. 얼굴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보이네요. 네, 배경 크로마키. 네, 저 정도 크로마키면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기술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네. 하여튼 지금 칠판이 발견된 이후에 유튜브 5G 스마트폰 학교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떻게든 선생님의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모든 기술을 넣어서 지식 정보만이 교육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과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 시간을 늘리려면 어제도 뭐 교육감님들 말씀 중에 행정을 좀 줄이고 선생님들이 강의에 집중하라. 강의가 아니라 컨택에 하이터치 하이텍으로 로드를 줄이고 하이터치로 학생들하고 필링을 하게 되는 게 교육 계획이 된다는 것이 HDCT잖아요. 그런 거에 저는 이제 이 기술이 강의를 빼낼 수 있다. 강의는 교실에 가야만 본다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러 교실에 안 가도 된다. 또 학생들이 교실에 안 가도 된다 하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내용은 이제 포인트만 선생님이 여기 파워포인트 켜면 파워포인트만 이 저걸 보지 마. 파워포인트만 올라가도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이전의 칠판 시대에서 코로나 이후, after 코로나에는 이 스마트 교실이 되는데 여기에 이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교실에서 하는 수업 그러면 이 수업은 만약 교실에 이걸 보이는 지금 저걸 보고 수업하는 게 더 낫다면 교실의 역사는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스마트 학회랑 같이 열심히 대구에서 캐리스 입고 하니까 같이 하도록 그럼 교육감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네, 스마트 학회가 우리 교육의 틀을 좀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힘든 시스템을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우리 대구교육청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